이건요, 우리 삼식매 식사예요. 비리밥에다가 그 돼지고기 고추장찌개예요.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두부도 좀 넣고 감자, 당근, 호박 넣고 애호박 넣고 두부 넣었어요. 단백질하고 이 여러 가지 채소가 듬뿍 들어있죠. 이것은 방금 한 자색 고구마 컴포도 백슬기를 했어요. 추석 때 남은 송편 빚고 남은 쌀을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오늘 또 휴일이고 그래서 자색 고구마 백슬기를 했어요. 아주 맛있어요. 촉촉하고 아주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연근하고 돼지고기 고추장찌개는 여러 가지 야채들과 당근, 감자, 호박, 두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끓였어요. 양파도 넣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삼식님의 밥상 주 메뉴는 돼지고기 고추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곁들에 당근, 연근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자색고구마 백설기도 같이 곁들였어요.